미국의 로네 레이벨은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런 남자가 엘리노어 칠텔이라는 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또한 돈이 많아. 여자 쪽 아버지가 플라스틱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부자와 부자가 만난 거죠. 그렇게 둘은 얼마 안 가 코디와 블레이크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잣집 돌연리. 하지만 돈은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듯 이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해 얼마 안 가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블레이크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형인 코디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이크와 코디는 커가면서 알았습니다. 아, 우리 집에 돈이 겁나 많구나. 내가 남은 인생 동안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이 있구나. 어려서부터 경제라든지 돈 관리, 뭐 돈의 중요성, 버는 게 어렵다 이런 걸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 건지 첫째 형인 이 코디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동생 블레이크는 크게 문제가 없는 듯 보였어요. 글쓰기와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2011년 둘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둘은 약 140억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게 돼요. 140억 각각? 아니요, 총 140억. 이제 이 돈을 코디와 블레이크 둘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리가 없죠. 돈이 얼만데. 형제들 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140억 다 가질 거야. 하지만 결론은 반반 70억씩 가지게 됩니다. 2011년도에 70억. 이 가치는 현재 2022년도 70억과는 다르죠. 블레이크는 저예산 코미디 영화 볼드를 감독 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 막말로 개망해요. 영화 평가 웹사이트에서 2.5점을 받았다 하니 말 다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블레이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 있나.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한 블레이크는 마침내 옆에 신드롬이라는 만화를 출판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때 블레이크가 작업한 신드롬이라는 이 만화 내용이 뭐 액션이나 러브스토리 이런 게 아닌 한 커플을 죽이고 몸에서 피를 빼낸 후 목을 잘라낸 한 연쇄살인범의 이야기였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불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만화였어요. 하지만 이 만화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뭐 그 인기가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에요. 2010년도에 출판돼서 확 불타올랐다가 확 꺼졌어요. 그래도 확 불타오른 게 어디야. 제작한 만화도 반응이 좋겠다. 원래 가진 돈도 많겠다. 블레이크는 연애를 시작합니다. 원래 2006년도에 블레이크는 이미 사만다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이미 한 여자에게 사랑이 빠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사만다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까지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딱 낳으려 할 때쯤 블레이크가 바람이 난 겁니다. 누구랑? 모델이 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온 전직 검사인 이아나 카시안이라는 우크라이나 여성과. 당시에 이아나는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죠. 블레이크가 돈이 많았으니까. 돈 많은 남자가 내가 좋다는데 아싸 잘됐다 했던 거예요. 블레이크는 본처인 사만다와의 사이도 정리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 중인 상태에서 이아나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관계를 이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아나 또한 블레이크의 딸을 임신했고 아이까지 임신해버리니 나름 기대했어요. 블레이크가 본처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지? 내가 정식 아내가 되겠지? 하지만 사실 블레이크는 본처 사만다가 있는 동안, 내 언녀 이아나가 있는 동안
또 다른 여자를 한 명 더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아주 혼자 신나가지고 난리치고 다녔겠네 싶잖아요. 하지만 블레이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딱 이때쯤, 세 명을 몰래 만나기 시작할 때쯤 블레이크가 매우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왜 불안했던 걸까요? 블레이크가 여자를 세 명이나 동시에 만나고 있었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형 코디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디가 도박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속담에 도박꾼은 손을 못쓰게 만들어도 손을 잘라내도 발가락으로 도박한다는 말이 있죠. 형 코디가 도박으로 70억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 어떡해요. 이미 나는 도박 중독인데.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한테 돈을 빌린 겁니다. 이거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갚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에 돈을 받아야 되는 러시아 마피아들은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코디가 연락이 안 되니까 바로 그의 동생 블레이크를 찾아오고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형이 못 갚으면 너라도 갚아야지. 네가 살고 싶으면 네 형을 찾아. 돈 계속 안 갚고 도망 다닌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어. 코디 가족은 물론이고 너, 네 가족들까지 우리가 싹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얼른 돈 갚어.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피아가 협박을 해대는데 이 형이라는 놈은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가 빌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내연녀인 이아나는 어린 딸 다이애나를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와, 애를 딱 낳고 나니 이 블레이크가 180도 돌변한 거예요. 블레이크는 제왕절개로 아직 회복도 안 된 이아나한테 성관계를 하자고 강요 요구하면서, 성관계 안 해? 그럼 너랑 더 이상 우리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헤어져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아나 입장에서는 애까지 낳았는데 애 낳고 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무슨 몸종도 아니고. 더구나 더 나아가서 블레이크는 이아나한테 야, 나 다른 여자 사귀어도 되지? 라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막장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2016년 5월 26일 이날 이아나는 엄마와 만나 쇼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엄마와 아기 용품도 사고 이것저것 쇼핑을 하는데 갑자기 블레이크한테 문자가 띠링띠링 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던 건지 이를 확인한 이아나는 갑자기, 엄마, 블레이크가 집에 와 있다는데 나 지금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엄마. 라고 하면서 쇼핑하다가 먼저 자리를 뜹니다. 그렇게 남겨진 엄마는 뭐 혼자 집으로 돌아왔죠. 엄마 마음에 딸이 쇼핑하다가 갑자기 가버렸잖아요.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딸 이아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 받네. 애가 바쁜가?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네. 문자도 남겼어요. 딸 바빠? 이거 보면 연락 좀 해줘. 걱정된다. 그런데 문자도 확인 안 하고 답장도 없어. 평소 우리 딸은 전화나 문자에 꼭 답장을 하는 애고 전화도 자주 하는 애인데 딱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 엄마가 느낀 겁니다. 이에 이아나의 엄마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이아나의 집으로 갔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띵동띵동 점점점. 문도 잠겼고. 그래서 이때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연락해서 키를 받아가지고 강제로 따고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 봤더니 아파트 복도랑 벽이랑 다 피방벽이네. 거기다 안방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네. 경찰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와,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이거 사건이구나
당시에 이 집에는요 아무도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왔던 그때 이미 그 집 안에 블레이크가 있었어요. 블레이크 입장에서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경찰이 쪼여오니까. 경찰이 들어온 걸 알아챈 블레이크는 이하나 집에 없어요,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경찰한테 나가라고 자물쇠가 채워진 안방 안에서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경찰 얼굴을 보고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건지 잠겨진 그 안방 안에서 나가라고 소리소리 지른 거예요. 경찰이 안방 문을 열라고 해도 안 여니까 결국 경찰은 방문을 따고 강제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이하나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옆에가 시신 발견 장소예요. 이하나의 시체는요 마치 블레이크 자신이 쓴 만화 신드롬의 커플처럼 참수대 온몸이 파랗게 질린 채 피에 흠뻑 젖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2주가 된 딸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 딸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하나의 상태가 너무 처참했어요. 두개골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채 발견된 거예요. 당시 전문가는 그녀의 시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하나의 두개골은 뼈 표면까지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라고. 거기다 이하나의 얼굴에는 멍과 물린 자국이 있었는데 부검 결과 두개골에 최초 부상을 입은 후 8시간 이상 살아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 8시간 동안 내내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집 안에서 머리카락 뭉치가 박힌 면도기도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건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왜? 플레이크가 입을 안 여니까. 그저 시신 상태로 보아 당시 이하나 몸에 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고문을 당한 거예요. 학대를. 이 사건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재판 중에 한 여성은 구역질을 멈추지 못하고 법정에서 중간에 나가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놈이요 머리뼈가 드러나도록 이 머리살, 머리 가죽을 벗겨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정면 빼고 나머지 머리 살가죽을 벗겨낸 것 같다고. 이하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와, 진짜. 블레이크는 끝까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였어요. 모든 혈액이나 지문 등등 여러가지 조사 결과도 범인 블레이크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6월 블레이크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당연히 이런 놈은 감옥에서 썩게 가둬야죠. 또한 판사는 블레이크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4,160만 달러를 지불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재 환율 계산기로 쳤을 때 4,160만 달러가 한 54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정말 최악의 살인마 블레이크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